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천향교와 겸재장선미술관 등 역사문화유적지 일대를 강서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합니다. 구민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가 부여됐습니다.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신규 수급자 발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생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실제 생활 실태를 집중 조사해 생계 곤란 가구가 법적 보호망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썼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 제도 개선 사업단 운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와 겸재정선미술관 등 역사문화유적지 일대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강서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합니다. 강서역사문화거리 조성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자는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5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냈습니다. 먼저 마곡지구에서 이어지는 양천로 47길 초입에는 강서 역사 문화 거리임을 알리는 상징 조형물과 문화거리와 역사 문화 유적지를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다양한 문양의 고보 조명도 설치해 야간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야간에 어두웠던 궁산 옹벽과 겸재정선 미술관 돌담길에 조명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서구는 강서 역사 문화 거리가 마곡 서울식물원, 겸재정선 미술관, 궁산 문화유적지 등 인근 문화역사시설과 함께 강서구 대표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지만 주소가 없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는데요. 강서구가 구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제공하는 정보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물주소 부여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지난 7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겸재정선의 화원을 조명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겸재예맥 초청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는데요. 2022년 올해 첫 번째 전시로 박종갑 작가의 회류전이 오는 3월 1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1, 2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박종갑 작가의 회류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갇힌 사람들의 환경을 돌아보고 인류가 나아갈 길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탐구와 사유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를 회화적 기조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및 군경은 500원이며 자세한 전시에 대한 내용은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